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소소소의 아이 흘러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소의 아이 흘러 예수 믿으면 용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소의 나이 흘러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소의 인내하신 곳에 두어 내
밝으사 죄 고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모두 들게 부어지 내 몸을 주 앞에 임하소서. 세불하신 세상 보혈로 듣고 다투기 계시소.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예수께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아버지, 일곱 분의 아버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다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그 모습 뒤에 감춰진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불행한 그런 자손들을 저주하게 되고 자손들이 비극적인 인물이 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고 나쁜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 셉니다. 집에서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결코 그 남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류 최초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출발하는 인류 역사, 오늘 내 가정은 하나님, 내 자녀가 나를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보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남기니까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세상에서 석박사 학위를 몇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과연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한다고 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육신의 유전이 있고 영적 유전이 있습니다. 육신의 유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 증세가 있습니다. 당뇨 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손에게 고혈압이 전이가 되고 또 당뇨가 전이가 됩니다. 저도 병원에 갔을 때 그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혹시라도 암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암은 유전됩니다. 그랬습니다. 영적 유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기근이 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지체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애굽을 지배하던 당시 통치자가 바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탐을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들을 인하여 내 목숨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아브라함 자신에게 생명의 위기가 아니면 생명이 위태로울 줄 알고 부인에게 그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가 75세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의 나이는 약 75세에서 80세 사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은 몇 세 태어났냐면 100세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나이가 80세 이런 일이 있었다면 20년 후에 이삭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40세가 지났을 때에 이삭은 부인 리브가라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고 난 후에 그랄로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이 이삭과 부인이 리브가 같이 그랄 땅으로 갔다가 기근이 와서 그곳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역시 이 자리에서 이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부인 리브가를 탐을 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그 부인에게 똑같이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이 바로왕이 혹시라도 물으면 그들은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했던 거짓말을 시켰던 그때부터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이삭은 전혀 모르는데 똑같은 말을 수십 년 후에 이 아들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대로 인하여 내 목숨이 보존되리니. 이 사실은 무슨 말합니까? 이삭 아들이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쁜 행동을 할 때 시간은 아무리 흘러도 그 혈통을 타고난 이삭도 똑같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습입니다. 내 자식이 내가 내 자녀가 모르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도 좋은 행동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들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을 한다면 아버지가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습니다. 하체를 벗었습니다.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장막안에 누워 있을 때 술에 만취가 되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이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비의 일을 고함해. 이 고함이라는 말은 험담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를 형편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고 난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창세기 9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을 저주를 하는데 그 아들을 저주를 합니다. 가나는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해버립니다. 바로 이 함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인들이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노예로, 노예 생활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팔려갔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흑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노아가 술 마시고 그것을 흉을 보았다고 해서 바로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을 나무라기 전에 이 죄의 시작이 어디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원인 제공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노아 아버지가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술 때문에 이 가정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 가정에도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때때로는 자녀가 불행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가정을 보게 되면 롯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가나안 땅 갔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았냐면 성경은 318명의 종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318명의 장정들을 집에서 먹이고 재운다는 것은 엄청난 재물이 없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318명을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식사량이 쌀이 아마 수십 가마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곁에 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 삼촌 때문에 같이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롯이 평안한 생활 속에 있다가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소돔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소돔은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살고 있는 곳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 소돔을 바라보면 그곳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소돔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심판 내리는 이 소돔 성은 두 가지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첫째는 성 문화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주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두 가지 때문에 망하게 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사모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막 같은 지역에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린 날이면 날마다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라 그럽니다. 교회 나면 늘 봉사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아브람과 롯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막은 삭막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롯은 저 소돔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을 옮겨갔습니다. 옮겨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시게 되고 유황불 심판을 내릴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롯에게는 부인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두 딸과 함께 탈출했습니다. 소돔 불타는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에 이 부인은 뒤돌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에 두고 나온 재물들, 거기에 있는 쾌락, 향락주에 빠져버렸던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돌아보는데 속은 기동됩니다. 겨우 이 롯과 두 딸은 굴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19장 32절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하자, 그리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은 더구나 젊은 여인, 이 두 딸은 이제 시집도 가지 않았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어떤 사치품을, 악세사리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라 술병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에 젖어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한테 술 마시게 하자, 이 소돔성이 어느 정도 소돔성이 타락했는가 하면 성문화가 타락은 그게 달했는데 아버지까지도 성적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큰딸과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진단합니다. 롯의 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전에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롯이라는 가장이, 롯이라는 아버지가 소돔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그 시대 상황은 절대적입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움직인 대로 실어도 가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소돔으로 갔기 때문에 가족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 시대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과연 가고 있습니까?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참석은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시대에 롯 같은 아버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결과를 모릅니다. 결과는 항상 예수님 말씀하기를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결과는 항상 끝에 가야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9절에 이 아브라함은 두 부인이 있었는데 본처인 사라와 후처인 하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초조해졌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을 기다리던 그런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86세 때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바로 사라의 몸쪽인 하가를 통해서 첩을 얻어서 후처를 맞아들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성경은 창세기 21장 9절에 이스마일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은 이스마일이 시비를 걸고 이삭을 자꾸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천년 흐른 역사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저 중동은 단 하루도 전쟁의 불씨가 꺼진 적이 없습니다. 늘 불안의 연속입니다. 어딘가는 계속해서 총성이 들리고 어딘가는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 싸움이 누구 싸움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에 이르러 수천이 흐른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씻을 수 없는 가장 아픈 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는 이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고 반드시 응하리라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내 조급한 마음에 내 방법으로 일을 저질렀다가 이스마엘 같은 자가 태어나게 되고 결국은 약속의 단위가 나왔지만 서로 싸우게 되는 영과 육이 싸우는 이런 전쟁은 내 가정에서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 몸에서 두 아이가 싸웁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에서를 말하고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명하셔서 그 아들을 쓰시려 그러시는구나 했는데 이 이삭은 아들들이 자랐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에서 쪽으로 자꾸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입니다. 늘 고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덜 사람입니다. 대단히 활동적입니다. 사냥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대단히 용감하고 겁이 없고 담대하고 씩씩한 그런 남자다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이런 아들 에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아버지는 고기를 대단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오너라.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내가 고기를 먹고 마음껏 별미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이삭 아버지가 보는 두 아들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 종용한 사람, 장막에 그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종용이라 말은 성격이 대단히 온순하고 성격이 차분하고 그리고 대단히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만 있습니다. 늘 집안에만 있는 아들입니다. 활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삭 눈에는 에서 즉 큰 아들이 앞으로 크게 될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야곱에게 마음을 두셨는데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 배를 채우려고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해주니까 이것은 정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 사라에다가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 무슨 말입니까? 일단 결혼하게 되면 간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섭합니다. 최소한의 간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나가는 이제 내 아들이기 전에 한 가정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고부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자녀 간에 부모와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아버지는 이삭 같은 아버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야곱이 있으면 야곱에게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내 정욕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개 부모님들 보면 대리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왔고 나는 공부를 그만큼 못했으니까 너는 나를 대신해서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돼.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각자 주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이 이삭이 보는 야곱은 허약하게 보이고 배짱이 없어 보이고 얌전하게만 보였던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야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재능과 어떤 자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사실을 넘어갑니다. 야곱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섯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은 창세기 28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형에게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노숙자가 된 그는 한 돌을 베개하게 되었고 그가 베델에서 누워 잘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창세기 18장 22절은 야곱이 이때 다음과 같은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평안한 길 가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베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0년이 흘렀을 때에 이 야곱에게는 12 아들과 딸 디나가 있습니다. 13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0년 흐른 동안 한 번도 성경에는 베들을 찾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숫곳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은 짓습니다. 짐승집도 지었습니다. 왜 집 짓습니까? 정착하려고. 그곳에다 이제 둥지를 털려고. 이곳이 숫곳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리는 베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복음자리에 하나님 집은 교회입니다. 이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건 가지 않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다가 이 사람 집을 짓고 짐승집 지었는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33장은 17절은 숫곳에서 사건이 끝이 나고 바로 34장 1절이 시작되면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이 지역을 구경을 하려고 다니다가 세겜이라는 이방인 추장한테 대낮에 강제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들었던 두 오빠가 있습니다. 바로 디나의 오빠가 시몬과 레비입니다. 칼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누이 동생을 급탈했던 세겜의 남자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3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며
왜 이렇게 하고 많은 세상 여자들 가운데 내 딸이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내가 너를 거기 가라고 했느냐? 네가 갔지 않느냐? 네가 아버지라는 네 가정에 너 아버지라는 가장이 네가 자식들 데리고 그곳을 갔지. 나는 너와 나의 약속의 장소는 베들레헴이었다. 네가 데려갔으니까 네가 불행을 네가 만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봅니다. 노아의 가정, 롯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이삭의 가정, 야곱 가정 오면서 무엇을 봅니까? 전부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행한 길로 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믿음 생활 시작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께서는 어차피 똑같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한 번씩 그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십시오. 남들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 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이미지일까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이 자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항상 그 생각이 머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탈하지 않습니다. 탈선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자녀의 그 마음속에 확실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늘 부릴 듯이 일어날 거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그에게는 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이 있습니다. 야곱의 그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네 명 부인 가운데에서 라헬이라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는 이 베냐민을 낳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명을 맞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과 베냐민 관계입니다. 베냐민 핏덩어리가 나올 때 바로 형인 요셉이 어린 아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름을 처음에는 어떻게 지었냐면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내 한 번 너는 친어머니 저 꼭지도 한번 물지도 못하고 내가 너를 젖을 한번 먹이지도 못하고 너는 나오자마자 이 땅에서 너는 어머니 없이 고아처럼 살아야 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라헬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요셉은 어린 나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핏덩어리가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야곱에게는 세 부인이 남았지만 그 부인들은 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목민 생활하는 그들은, 양치는 그들은 전부 양을 치기 위해서 밖으로 다 나가면 이제 핏덩어리가 태어난 이 베냐민을 안고 야곱 아버지가 오늘은 이 여인에게 내일은 저 여인에게 옮겨다니면서 젖을 얻어먹였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중에 양이 젖을 짜서 먹였던 이 베냐민, 이 어린 요셉은 그 모습을 일일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나중에 17세에 요셉이 끌려갈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없이 자란 저 두 아들을 볼 때에 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채색옷도 지어입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을 꾸고 나는데 아버지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꿈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저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곡식단들이 절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이 요셉을 야단을 칩니다. 성경은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내게 엎드려 절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식이지만 불쌍하고 가엽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네까지 것이 무슨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하며 무슨 뭐 곡식단들이 절을 한다는 것은 천하 만물이 너한테 다 엎드려 준다는 얘기 아니냐.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하여 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자녀가 두 명 이상 되면 때로는 편애를 하게 되고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자꾸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선을 아버지 스스로가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너는 평범하게 살아갈 놈이지 앞으로 네가 무슨 해와 달과 별이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혹 자녀 가운데 공부를 못하고 좀 무신가는 몇 프로가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같이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한테 어떤 서태릇을 주거나 그리고 그 아들한테 강박관념을 집어넣거나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는 아이야 너는 내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는 집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벌써 이 사람은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도태되게 됩니다. 열등아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서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아이들로서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이 아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역시 요셉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실존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는 여덟 다윗과 잡혀서 아버지 이세 밑에는 여덟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여덟 번째입니다. 사무엘에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울 사람을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선이 그를 찾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집에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갔을 때 이곳에 일곱 아들만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사무엘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더 없느냐? 남은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재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묻지 않았다면 이세 다윗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세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일곱 아들보다는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모자라는 아들로 치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들 축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나중에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르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노래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시편 69편 8절에는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내 형제에게 객이 됐다는 말은 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모친의 자녀가 누굽니까? 같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여기에 외인이 되었다는 말은 외인은 남남입니다. 이 다윗의 형들 7명은 다윗을 볼 때 남남으로 취급했습니다. 나그네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던 아들, 다윗 같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며 반드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현실 앞에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 얘기는 늘 편애도 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항상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어떤 비전을 봐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내 마음속에도 이 아이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룰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 땅에 믿음의 아버지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최고의 아버지상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온유한 아버지, 어떤 온유를 말합니까? 온유라 말은 한자로 따뜻할 온 두드를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자녀에게 따뜻한 아버지, 그리고 부드러운 인격의 아버지, 그리고 겸손하신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주님을 닮은 아버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 그 신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진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가지라. 믿음의 덕. 그리고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항상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가장되는 오늘 이러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린 1년 12개월이 다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 가정 목회를 최우선합니다. 제 목회, 가정 목회를 제대로 못할 때 저는 항상 목회 철학이 교회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내가 목회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인데 가정을 바로 세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침마다 설거지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가정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가정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고 축복이 넘치시고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